나는 팀장이나 뭐 그런 거 하면서도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이게 역사가 새롭죠. 그래서 차라는 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유 없는 결함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세탁, 식품. 그런데 이제 그런 다양하게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원도 이제 초기다 보니까 해외 이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화증권, BL 같은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을 해보지 않은 직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식품도 뭐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매뉴얼이 전혀 없었거든요. 할 일은 굉장히 많았죠. 뭐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뭐 6시 딱 퇴근하는 게 아니고 뭐 야근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인데 1996년도부터 이제 자동차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원을 하게 됐죠. 지원도 했지만은 카센터라고 그러죠. 카센터 주인하고 이제 건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 지식이 충분했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니까 저는 이제 카센터 주인한테 개방실 한번 당했어요. 첫 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뭐 더 적당하게 뭐 합의를 붙이고 이런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대우자동차였죠. 대우자동차가 이제 24시간 정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5시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5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 얘기해서 이제 그 정비사업소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 작업자들이 참 냉정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간 계속 붙어서 다니면서 귀찮겠죠. 작업을 하는데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현장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동차를 뭐 음료수도 사주고 이제 친해져서 한 두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책도 한 4권 정도 저 썼고요.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용어를 모르니까 지금 뭐 파워시트 지금 보면 우습죠. 아이고 이것도 몰랐는가 싶지만은 그럼 차대번호다. 그러면은 제조국 제자이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리콜 같으면은 소비자한테 통보를 하고 공고적으로 하지만은 소비자한테 통보되지 않고 암암리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는 사람은 수리를 받을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수리를 못 받으니까 상당히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돼야 돼 싶어서 조사를 한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법적으로 어떤 명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에요. 캠페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차에서 소음이 난다 그러면은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신경을 써다 보면은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 운행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함이라 저는 그런 포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라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소비자원을 깔맞게 얕잡았죠.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제조회사는 뭐 속된 말로 전문 기업이잖아요. 소비자원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신출내기지만 나도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겠죠. 얕잡은. 그래서 이제 더 일을 악물고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이게 전부 공부예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도 그냥 찍은 이게 전부 내가 찍은 거예요. 현장 다니면서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판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조사한 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하고 알려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제공을 했죠. 2000년도부터 한
11년, 10년, 10년, 10년 조금 더 됐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한 게 한 233건이에요. 그 당시 한 6년간의 금액을 이제 수리한 내역, 그런 부품이라든지 공임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았어요. 이제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니 그 당시 한 1,800억 정도 됐어요. 소비자가 이득을 본 게. 그래서 지금 뭐 233건에 대한 그래 따지면 뭐 한 3, 4천억 되겠죠. 그 값으로 따지면은.